자, 우리 123기 채우기 프로그램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번 한 주일 동안도 우리 몸속에서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날 수 있는 축복의 한 주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계를 써보면은 아무 데서나 고장나는 것이 아니고 고장이 잘 나는 곳이 정해져 있지요. 사람도 먹어야 살고 먹은 그 음식이 잘 소화돼서 흡수가 돼야 피도 되고 살이 되고 또 에너지도 만들어질 텐데, 우리 몸 속에서 가장 많이 고장이 나기 쉬운 부분, 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질병들이 여기에서부터 싹이 트는 것을 보게 되는데, 어디에서 많이 고장이 날것 같아요? 먹은 그 음식을 에너지로 흡수하는 부분, 이쪽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가 고장 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 쪽에서 소화가 잘안 되고, 그리고 이곳에서 들어온 음식 속에 있는 독소는 잘 골라서 버려주고, 또그 속에 있는 영양소만 잘 흡수해서 피가 되고 살이 되고 해줘야 되는데, 여기에 문제가 생기면서 어떤 영양이 결핍돼서 질병이 생길 수도 있고, 또그 소화되는 과정에서 독소가 너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독소로 육모가 다 녹아 없어지고, 그리고 또그 소장 벽 세포가 녹아버리면서 들어오지 말아야 될 독소가 들어오는 장 누수, 증후군까지 찾아오면서 몸속에 들어온 여러 가지 독소가 떠돌아다니다가 어디에서 달라붙었느냐에 따라서 질병의 이름만 다르게 붙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뭐 여기 다 열어봐야 알겠지만 열어보지 않고서 나는 장누수 증후군에 걸릴 가능성이 높을까 염려하지 않아도 될까? 요걸 좀 미리 알수록 더 좋겠죠? 그래서 장누수 증후군의 증상과 자가진단법에 대해서 오늘 저녁에는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식을 먹으면 아주 잘게 잘게 봐주어서 장으로 내려보내요. 우리가 어제 살펴본 것처럼 그 장은 소장 벽 세포들이 성벽 쌓아놓듯이 아주 정교하게 쌓아놓은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소장 벽 세포 세포 사이는 친밀 결합 단백질 조직으로 악요풀로 붙인 것보다 더 튼튼하게 붙여놨기 때문에 여기까지 들어온 독소가 우리 몸속으로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는 만들어 놓으셨어요. 여기 뭐 영양소들이 들어가는 그 육모에 열려있는 문으로 그냥 따라 들어가면 되지 않을까. 그러기에는 이 영양소는 이 탄수화물은 포도당 하나짜리 정도만 통과할 정도로 너무 좁은 문이고, 단백질도 아미노산 하나 정도만 들어가지, 그 아미노산도 여러 개 뭉쳐 있으면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좁은 문이에요. 그리고 지방도 지방산과 글리세롤 단위까지 쪼개진 것만 들어가지, 이렇게 덩치가 큰 중금속이나 독소들은 절대로 이 육모에 만들어진 문으로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또 소장 벽 세포와 세포 사이로 들어갈까 좀 넘나봤지만 거기는 친밀 결합 단백질 조직으로 철저히 막아져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곳에서 아군 적군이 뭐, 이 외부의 오염된 세상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섞여서 들어와요. 그렇지만
거룩한 성전으로 남아있기를 원하는 하나님은 여기에서 아군과 적군을 구별할 수 있는 아주 분별력이 탁월한 세포들을 이 보초병으로 세워놨어요. 우리 몸의 세포 중에서 얘가 나에게 이로운 친구일까? 나를 해치는 나쁜 놈일까? 이것을 가장 잘 분별하도록 만들어진 세포는 무슨 세포일까요? 무슨 세포 같아요? 면역세포, 아군과 적군을 구별하는 능력을 가장 탁월하게 가진 면역세포가 있는데 이 면역세포가 우리 몸에 살고 있는 전체 중에서 70%가 여기 장에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속에 들어와도 상관없어요. 그냥 들어왔어도 항문으로 내보내면 내 몸 깊은 세포는 하나도 건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몸으로 들어올 만한 틈이 여기 장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만 정신 차리고 지키면 뭐 혹시 잘못 먹었을지라도 대변과 함께 내보내면 끝인 것입니다. 그래서 면역세포의 70%가 여기에서 진을 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생활습관 중에서 우리가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이 기계가 120년 써먹어도 멀쩡할 수 있고 잘못 먹는 습관을 가지면 30대, 40대만 돼도 여기가 초토화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특별히 100번씩 충분히 씹는 습관, 뭐 오래 씹으면 좋다고 하는 정도는 알고 있지만 급하잖아요. 또 바쁘잖아요. 뭐 그게 좋다고는 생각하지만 그냥 바쁘니까 털어넣고 출근하면서 소화되기를 기대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빨리빨리는 세계에서 1등인 이 한국 사람들에게는 밥을 너무너무 빨리 먹고 여기에서부터 찾아오는 질병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렇게 빨리 먹으면 충분히 씹지 않았기 때문에 큰 입자의 영양소가 바로 소장으로 내려가게 되어 있고 그러면은 아무리 영양소일지라도 아무리 현미밥일지라도 육모의 문으로 통과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면은 이 영양소들이 육모의 문으로 우리 몸속에 흡수가 되면 피가 되고 살이 되지만 들어가지 못하고 계속 장에 머물러 있으면은 그 따뜻한 곳에서 바로 먹어주지 않으면 그 영양소들이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요? 썩을 수밖에 없겠죠. 예. 썩는다는 얘기는 이곳에 유익균과 유해균이 같이 살고 있는데 유해균이 먹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비싼 돈 주고 열심히 먹었는데 내 세포에 밥을 먹어준 것이 아니라 장에 살고 있는 유해균의 밥을 먹어준 결과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똑같은 영적인 음식인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읽는다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니에요. 현미밥 먹는다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닙니다. 현미밥을 먹을 때는 먹는 방법도 좋아야 돼요. 100번을 씹어야 됩니다. 그런데 5번 씹으면 100미 먹은 사람보다 더 나빠질 수 있어요. 차라리 100미는 5번만 씹었어도 소화가 될 수 있을진 모르지만 현미를 5번 씹고 삼키면은 현미 밥 한 톨이 그대로 위장에 들어갈 것이고 이것이 완전히 소화가 되지 않으면서 썩어버리고 부패균의 밥이 돼버릴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읽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가장 아프게 공격을 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한 번도 읽어보지 않은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을 신학 박사보다 더 많이 읽어본 사람인데 읽는 방법이 잘못됐어요. 그래서 고등 비평가가 되면서 더 무신론자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까지도 미혹할 정도로 이상한 궤변을 부려가면서 하나님은 없다라고 얘기하는 무기로 사용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건강기별을 지금까지 공부할 때
무엇을 먹느냐 여기에 초점을 많이 맞췄어요. 뭐 먹지 마라. 현미밥 먹어라. 그런데도 걸릴 병 다 걸리는 것입니다. 돼지고기 안 먹는 데는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들여서 그거 먹으면 막 자르기도 하고 직책도 빼앗고 정죄하고 그랬는데 제가 볼 때는 다섯 번 씻고 삼키는 장로를 먼저 잘라야 돼요. 그게 우리 몸에 더 해롭습니다. 그런데 100번을 충분히 씻자고 하는 얘기는 조금 덜 강조한 측면이 있어요. 특별히 이 빨리빨리 습관을 가진 한국 사람들에게는 요 함정 때문에 쓰러져서 질병에 걸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빨리 먹는 사람들의 장은 나이가 들면서 이렇게 예쁜 모양이 아니고 아주 초토화된 모습을 갖고 있어요. 이때 유해균이 먹으면서 만들어낸 독소들이 그 부드러운 육모를 다 녹여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그 소장 벽 세포 사이를 붙여놓은 치밀결합 단백질 조직까지도 견딜 수가 없어요. 다 녹아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 상태는 들어오지 말아야 될 독소가 장 벽 틈을 통해서 새 들어오는 증상이 있다. 그래서 장누수 증후군이다라고 이름을 붙였고 이런 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수많은 증상들이 나타나고 대부분의 질병들이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 아니고 생활습관병은 여기에서부터 잘못되기 시작을 하면서 이게 누적될 때 이런저런 질병의 가지들이 뻗쳐나간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육모가 건강하지 못하니까 하루 세 끼 밥은 남들보다 더 많이 먹는지 모르지만 이 영양소를 흡수할 문이 파괴됐기 때문에 영양 흡수가 잘 안 돼요. 많이 먹었는데도 영양 결핍증 증상들이 많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어떤 영양소가 결핍됐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질병들이 찾아올 수 있겠고 또 들어오지 말아야 될 독소가 새 들어오고 이 독소가 흘러다니다가 어디 부위에 많이 축적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질병의 이름만 다르게 붙는 거예요. 이 장이 망가졌을 때에 단백질 중에서 최근에 연구된 결과는 알파시누클레인이라고 하는 이상 단백질이 이런 이 유해균이 그냥 다섯 번만 먹으면서 주인 양반이 이 독소를 많이 만들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다 보니까 이 알파시누클레인이라고 하는 단백질이 좀 변질이 됩니다. 변형이 돼요. 그러면은 좀 변형된 알파시누클레인이 장누수증후군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나타나게 되어 있고 여기서부터 뇌세포까지 고속도로로 연결되어 있는 미주신경을 타고 겨우 올라간다는 사실을 확인을 했어요. 예전에는 얘가 혈관으로 흡수가 되고 혈관을 타고 뇌세포까지 가나 그랬는데 10만 킬로미터 타고 가려면 길이 너무 멀어요. 그런데 장에서 뇌세포까지 고속도로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을 했고 이것을 뇌장 연결축 이론이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요즘에는 이론이 아니고 정설로 이제 받아들여지고 있는 시절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뇌에서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느냐에 따라서 고속도로로 장에게 신호가 연결이 돼요. 그래서 뭔가 잘못된 걸 먹었다. 그럼 정상적인 루트로는 흡수하고 간에서 걸러주고 심장으로 보내주면은 펌프질을 해주면서 전신을 돌아다니는데 그때 뒤늦게 해독을 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여기 사령본부에서 야, 그거 그렇게 처리하면 주인 양반 죽을지도 몰라. 그러니까 그냥 흡수하지 말고 설사로 내보내라. 설사 시스템이 가동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멀리 떨어져 있는 장이라고 하는 동네에 그 고구마 속에 썩은 병원균이 들어있는 것을 어떻게 알고 여기가 자꾸 꾸물꾸물 아프게 하면서 화장실을 달려가게 하고 그냥 설사로 내보내도록 신호를 보냈느냐는 거예요. 뭔가 잘못 먹었을 때 설사 시스템 가동되는 거 우리가 알지요. 어떻게 알았느냐, 여기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을. 이것을 연구한 학자들이 뭔가 누군가가 여기 장에서 이런 독소가 들어왔다라고 보고를 했으니까 이 시스템이 가동됐을 거 아니냐. 그래서 연구한 과정에서 고속도로로 이 장에서 뇌세포까지 연결된 축이 있고 이 모든 걸 다 분석을 해서 지금 주인 양반이 뭘 먹었는데 주인 양반은 그냥 고구마인 줄 알고 먹었겠지만 그 속에는 어떤 농약도 들어있고 거기에는 냉동을 시켜서 그냥 차가우니까 썩었는지 뭐 했는지도 모르고 먹었는데 우리가 다 분해를 해보니까 이런 못된 식중독 독소가 들어있습니다. 이거 이대로 놔두면 안 됩니다. 빨리 설사 시스템 명령해 주세요 하고 어마어마한 정보로 다 보고를 한다는 사실이 구체적으로 밝혀졌어요. 그걸 딱 듣자마자 즉각적으로 설사 시스템을 가동을 시켜주기 때문에 딱 한번 가서 싸고 나면은 또 가벼워지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이 독소들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이때 너무 여기가 독소가 많아지면서 그 독소 때문에 알파시누클레인이라고 하는 단백질이 조금 변형됐을 때 얘가 그 장뇌 연결축, 구체적으로는 미주신경으로 밝혀졌어요. 미주신경을 줄타기 하면서 바로 겨우 올라간다는 사실을 확인을 했습니다. 올라가서 여기 뒤통수 쪽에 비교적 뇌세포 아랫동네에 위치하고 있는 흑색질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1차 축적이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이게 축적이 되면은 흑색질이 무슨 공장이죠? 도파민을 만들어내는 공장인데 얘가 잘 안 만들어져요. 도파민이 잘 안 만들어지면 무슨 병이 생깁니까? 파킨슨이 생겨요. 그래서 지금까지 파킨슨의 모든 약은 뇌세포에 영향을 주는 약입니다. 치료제 하나도 없어요. 결국 내성이 생겨서 뭐 조금 늦춰주든지 부드럽게 해주든지 그렇지만 마지막에는 내성 때문에 통계불능의 상태가 오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주 최근에 여기서 자리 잡는 건 이미 늦었다. 북한 놈들이 들어오면은 저쪽 부산만큼은 지킨다고 낙동강에다가 그냥 쫙 군대들 풀어놓으면 좋기는 하지만 거기까지 밀려왔으면 아무리 힘이 세도 이미 게임은 끝났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이쪽 포천 정도에서는 그래도 휴전선은 혹시 뚫렸을지라도 포천 정도에서는 한번 막아봐야 되겠다고 하는 전략을 펼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 뇌에까지 침범했으면은 여기서는 이미 늦었으니까 요것의 초입구에서 좀 바꿔보자. 그래서 이 알파시누클레인이 만들어지는 장을 먼저 치료를 하면 답이 나온다. 그래서 최근에 이 연구를 통해서 파킨슨도 치료가 가능할 수 있겠다라는 결과들이 발표가 되고 있고 우리가 이곳에서 여러 파킨슨 환자들을 이 장 누수 증후군을 치료하는 방법부터 시작했을 때에 놀랍게 좋아지는 모습들을 여러 명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독소 반응이 생길 수 있겠고요. 그 알파시누클레인이 아랫동네 다 점령하고 조금 윗동네까지 올라가서 대뇌 피질에 쌓이면 알파시누클레인 때문에 생기는 알츠하이머 질병이 또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파킨슨은 파킨슨으로 끝나질 않아요. 마지막에는 치매가 같이 따라오는 것을 봅니다. 이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려면 장을 먼저 치료를 해야 돼요. 자, 세 번째,
이 장에, 장에 면역세포가 70%가 살고 있다고 그랬는데 이 면역세포가 독소 많은 동네에서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예민하게 활동을 합니다. 과민 반응을 일으켜요. 그것을 우리는 알러지 질병이라고 부릅니다. 알러지도 피부를 바르고 어쩌고 무슨 기름 바르고 숟가루 붙이고 그것 가지고는 근본적으로 치료가 어려워요. 장을 치료할 때 놀랍게 이 아토피나 알러지가 치료되는 것을 우리가 이곳에서 확인을 합니다. 또 그 면역세포가 너무너무 나빠져서 횟가닥 돌아버리면 자기 몸을 지켜야 되는데 자기 몸을 공격하는 수많은 자가면역계통의 질병들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병의 뿌리가 장에서 올라온다는 것인데 지금 나는 얼만큼 망가졌는지를 좀 진단할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내가 장누수 증후군에 걸릴 가능성이 얼마나 높은지 장누수 증후군 자가진단 설문지를 써가면서 해보세요. 14가지 문제가 나오는데 그 문제 하나하나마다 아, 나는 이런 증상은 뭐 전혀 없어. 제로야. 이런 거 하면 난 상관이 없어. 그러면 0점이고 그 질문에 대해서 증상이 약하게 있거나 아니면 가끔 있다. 그러면 1점을 매기세요. 14개밖에 안 되니까 써가면서 한번 해보세요. 또 증상이 한 중간 정도 있거나 좀 중증일 때 종종 나타난다 그러면 2점. 그리고 증상이 심하거나 거의 항상 있어. 그럼 3점. 이렇게 해서 14개 문제를 한번 적어 보셔요. 그러면은 다 만점 맞으면 몇 점 나옵니까? 14개 곱하기 3 하면은 42점이죠. 42점 중에서 몇 점이 나오면은 얼만큼 가능성이 있는지를 마지막에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나는 만성 혹은 빈번한 피로가 있다. 아, 나는 뭐 피로 같은 거는 상관없는 사람이야. 그러면 0점이고 가끔 있다 그러면 몇 점이라고 그랬어요? 네, 가끔 약하게 있거나 가끔 있다 그러면 1점. 아, 그래도 중간중간 좀 있는 편이야 그러면 2점. 아, 맨날 피곤해. 그럼 몇 점이에요? 3점. 그렇게 매겨보라는 거예요. 자, 1번은 만성 혹은 빈번한 피로가 있다. 아, 요거 혹시 3점 걸린 사람이 있어요? 네, 이거하고 장누수 증후군하고 무슨 관계가 있길래 이 질문을 물어보느냐. 자, 장누수 증후군이 있을 때는 먹은 음식이 장이 다 망가져서 에너지를 흡수가 안 되는 거죠. 흡수가 안 되면은 힘이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먹었는데 힘이 안 나. 뭐 죽을 병은 아니지만 힘이 안 나. 이것을 우린 피로하다라고 일단 표현을 할 거예요. 병은 아니지만. 맨날 피곤하다. 장누수 증후군이 있을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자, 두 번째 질문은 술을 마시면 몸이 힘들다. 뭐 술 안 마시는 사람은 0점이겠지만 술 마시는 사람들에게는 옛날 같지 않다. 술을 마시면 너무너무 힘들다. 이게 왜 장누수 증후군하고 관계가 있을까요? 장누수 증후군이 있는 사람은 장에서 이 음식이 소화 흡수가 안 되고 얘가 유해균에 의해서 썩어서 뭐가 돼요? 독소가 되겠죠. 그러면 우리 몸에서 발생한 독소는 누가 해독시켜주는 거예요? 간이 해독시켜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남들보다도 간이 굉장히 과로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해독하다가 또 나머지 독소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술을 마시면은 이 간이 너무 과부하가 걸리면서 피로가 해결되지 않고 몸이 굉장히 힘들어지는 증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0점부터 3점까지 매겨보시고
3번, 나는 음식 알레르기가 있다. 땅콩 알러지가 있다. 아, 나는 계란만 먹으면 알러지가 있어. 그래서 뭔가 음식에 알러지가 있으면 항상 있는 편이면 3점. 뭐 괜찮지만 가끔 한 번, 1년에 한 번씩은 있어. 그럼 1점. 그래도 뭐 한 서너 달에 한 번 정도는 계절별로는 있어. 2점. 이렇게 매겨보세요. 이게 왜 관계가 있어요? 장누수 증후군이 있으면은 장의 독소가 많이 존재하고 그 속에 살고 있는 70%나 되는 면역세포가 독소 때문에 지쳐서 굉장히 신경질적으로 변하고 과민 반응을 나타내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알러지가 있는 사람들. 네 번째, 기억력이 떨어지거나 감정 변화가 심하다. 아, 이게 차분하지 못해요. 굉장히 기폭이 심해요. 옛날 같지 않고. 이건 왜 관계가 있을까요? 이 장벽 그 세포 육모 전체 세포 중에서 1%밖에 되지 않지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장 크로마 친화성 세포 EC세포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는데 이곳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로토닌이 만들어지는데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는 세로토닌 전체 중에서 90% 이상을 여기서 만들어냅니다. 그러니 아까 본 것처럼 육모가 다 없어져 버렸으니까 EC세포가 없어져 버린 거 파괴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세로토닌 호르몬이 잘 안 만들어집니다. 장누수 증후군이 있으면은. 근데 세로토닌 호르몬이 무슨 일을 해요?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는 호르몬입니다. 너무 격정적으로 뜨지도 않고 너무 우울증으로 가라앉지도 않고 중간을 유지하도록 조절해주는 호르몬이에요. 그래서 장누수 증후군 있는 사람들은 틀림없이 성질이 어때요? 예민합니다. 성격이 굉장히 예민해요. 까다롭습니다. 이렇게 누가 뭐라고 해도 내려가지도 않고 뜨지도 않고 요걸 만들어주는 이 세로토닌 호르몬을 만드는 공장이 파괴돼 버린 거예요. 장누수 증후군은. 그래서 뭐 내가 왜 이래 성격이 내가 봐도 이상해. 너무 막 화도 잘 나고 신경질도 잘 나고 우울하고 요런 성향이 있으면 장누수 증후군에서 왔을 수도 있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이 문제는 제가 만든 게 아니고 검증된 질문이에요. 제가 설명문까지 같이 돌아다니진 않지만 제가 이제 설명을 붙이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은 이 질문지를 넣었을까? 거꾸로 유추해서 습진이 있거나 피부에 발진이나 두드러기가 있는 사람 3점 먹어야 돼요. 이게 무슨 관계가 있어요? 장누수 증후군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장누수 증후군이 있으면 면역력이 약해진다고 그랬죠? 습진균 딱 면역력이 강하면 잡아먹으면 끝나는데 못 잡아먹었으니까 습진이 있고 피부에 알러지 같은 이상한 것이 자꾸 나타나고 뭐 잘못 먹으면 뭐 두드러기 자꾸 나타나고 알러지 계통 항목 하나 더 그냥 일반인들이 느끼게 질문지에 넣은 거예요. 여섯 번째, 축농증이 있거나 코가 잘 막힌다. 이건 왜 관계가 있을까요? 이것도 면역력이 약해졌을 때 이 기관지 쪽에서 예민 반응을 면역세포가 이제 나타내면서 나타나는 알러지 계통이기 때문에 들어간 거예요. 자, 일곱 번째, 속이 메스껍고 헛부역질이 난다. 이런 게 아주 자주 있다 그러면 3점 먹고 들어가야 돼요. 왜? 장누수 증후군이 있으면은 이 음식이 소화가 되는 것이 아니고 썩으면서 가스가 나오겠죠. 헛배가 불러요. 그러면서 여기가 부글부글 끓기도 하고 그리고 막 헛부역질이 나고 메스꺼워요. 여기 장에 위장에 염증이 생겼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기 때문에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 변비나 설사가 자주 있다. 변비가 있든지 설사가 있든지 이 장은
어떤 음식을 먹을지라도 일정한 수분이 대변에 함유되도록 조절을 해주는 일을 합니다. 물을 막 몇 바가지 먹었다고 해서 대변이 설사로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럴 때는 알아서 쫙 수분을 더 많이 흡수해요. 또 모질할 때는 수분을 많이 흡수 안 하면서 하여튼 대변은 일정한 바나나 변이 나오도록 조절을 하게 되어 있는데 장 누수 증후군이 있는 사람들은 얘가 망가지면서 이 기능이 약해져요. 때로는 설사, 때로는 변비, 조절이 안 되는 것은 장의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아홉 번째, 배가 아프거나 가스가 차거나 방귀를 자주 낀다. 먹은 음식이 장 누수 증후군으로 장이 다 망가졌기 때문에 얘가 썩어버리면서 가스 찰 때 나타나는 현상인 거예요. 여기 지난번에 왔었던 그 누구죠? 우리 황장로님? 규례에서 오신 박장로님이신가? 네, 박종수 장로님은 하여튼 방부를 너무 자주 꼈대요. 대포 쏘는 소리만큼 엄청나게 배가 이만큼 나온 상태에서 왔어요. 근데 몇 키로 뺐다고 그랬죠, 그때? 14키로. 네. 2주 하면서 하여튼 집에 가서도 좀 해서 14키로를 뺐는데 모든 약물 못 집어해요. 완전히 배가 다 들어갔는데 여기서 디톡스 하면서 첫 번째 주에 일단은 하루 이틀 하니까 방귀가 안 나와. 이게 계속 장 쪽에 문제가 있으면서 먹은 음식들마다 계속 썩은 거예요. 그래서 싹 장이 청소가 되고 여기서 뭐 한 14kg 빠지고 완전히 사람이 이제 달라 보이고 성격도 변합니다. 세로토닌도 잘 만들어지고 하면서 평안해지고 또 영성도 좋아질 거예요. 열 번째, 대변에 피가 섞여 나오거나 점액이 섞여 나온다. 대변에 피가 섞여 나오든지 뭔가 막 끈적끈적한 점액질이 섞여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장 누수 증후군이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다 망가지고 또 이제 이 독소로 다 망가지면서 장염까지 간 겁니다. 장염이 있어서 그 망가진 염증이 나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육모 위에 뮤신이라고 하는 점액질 이 세포가 코팅이 되어 있는데 얘까지 이제 뜯어져서 나오고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 경우도 장 누수 증후군의 증상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 있겠고 11번 만성 소화불량이나 염증성 장질환이 있다. 그냥 항상 소화가 안 돼. 여기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소화기관이. 여기에 뭐 어떤 그냥 뭐 하나 잘못 먹어가지고 염증 생긴 게 아니고 항상 염증이 있는 거예요. 이런 증상이 있으면은 3점 먹고 들어가야 됩니다. 12번 관절염이 있거나 관절이 붓거나 통증이 있다. 이거하고 장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장 누수 증후군에서 면역세포가 약해졌고 면역세포가 과민 반응을 일으키면서 자기의 이 관절 속에 있는 연고를 암덩어리로 또 분별력이 떨어져서 오해하고 무기를 쏠 수 있어요. 류마티스가 면역력이 약한 데서부터 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질문을 물어보는 거예요. 13번째, 아스피린이나 타이레놀 같은 진통제를 먹는다. 아예 가방에다 항상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죠. 아프면 그걸 먹어야 되니까. 1년에 한 번 정도 먹으면은 1점. 그래도 뭐, 그래도 한 서너 달에 한 번은 먹는 것 같아. 2점. 그냥 항상 갖고 다녀. 항상 갖고 살아. 3점. 근데 이것하고 장 누수 증후군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아스피린을 먹으면 위벽이 망가집니다. 염증이 생깁니다. 속이 쓰려요. 이 장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실험을 해본 결과는 아스피린을 매일 2주 동안 먹게 했더니
딱 그거 2주 먹었는데 10명 중에 7명은 장 누수 증후군 증상이 시작이 된다는 연구 결과를 봐요. 그냥 헐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진통제 계통을 즐겨 먹을 때 장 누수 증후군이 찾아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연구자들은 본 거예요. 14번째, 항생제를 자주 먹는 사람들 장 누수 증후군이 옵니다. 이건 또 왜 그래요? 항생제를 먹으면 뭘 죽이는 겁니까? 균을 죽이는 거죠. 그러면 여기 장에 어마어마한 균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유익균도 살고 있고 유해균이 살고 있고. 그러면 유익균과 유해균 중에서 누가 강할 것 같아요? 성질이 누가 쌈잘할 것 같아요? 유익균은 부드럽습니다. 유해균은 아주 그냥 아주 악질입니다. 악질. 그래서 똑같은 농도의 살 균력을 가진 항생제를 먹으면 누가 먼저 죽을까요? 유약한 유익균이 먼저 죽습니다. 그래서 항생제를 즐겨 먹는 사람들은 유익균은 완전 섬멸. 물론 유해균도 죽어요. 죽는데 계속 먹으면 한두 마리라도 살아남는 놈은 누굴까요? 유해균이 살아남습니다. 그리고 유익균은 씨가 말라버리고 그리고 거의 막 죽은 것 같았는데 유해균은 몇 마리가 살아남아서 나중에 유해균 밭이 돼요. 그러면 먹는 음식마다 다 부패시켜버리고 그때 나온 독소가 장 육모 다 망가뜨리면서 대부분 항생제 달고 사는 사람들은 장이 약해질 수밖에 없고 장 누수 증후군이 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이 14가지 점수를 한번 총점을 합해보세요. 한번 합해보세요. 몇 점이나 다 나오는지. 점수가 1점에서 5점 정도 사이면 사람이 뭐 완벽한 사람은 아닌데 요 정도면 장누수증은 염려 안 해도 되겠다. 그렇게 판단을 할 수 있겠고 6점 내지 10점이 나왔다. 그러면 장누수증후군이 있을 가능성도 있다. 요 정도. 그리고 11점에서 19점 정도 나오면 장누수증후군이 있을 가능성이 많은 편이다. 20점이 넘었다. 42점에서 20점이 넘었다. 그러면 거의 확실히 장누수증후군이 있다. 이렇게 이제 자가진단으로는 합니다. 그래서 뭐 열어봐야 아는 문제이지만 장누수증후군을 이렇게 자가진단으로 점수를 매기는 유명한 설문지를 보면은 아 내가 장누수증후군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근데 병원 가봤자 이건 항생제 말고는 방법도 없으니까 요 부분을 가장 쉽게 무리하지 않게 치료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백투에덴에서 하는 디톡스입니다. 디톡스를 하면은 정말 정말 한두 주 만에 여기가 변화들이 와요. 한 달 정도 하면 거의 대부분 여기가 환골 탈퇴를 합니다. 밥을 먹는 하는 치료가 어려워요. 왜? 계속 하루 세 번 일을 해야 되는데 치료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 와서 밥을 며칠 안 먹었지만 너무 힘들 거 아니겠어요? 장은 거의 위나 장은 거의 일할 필요가 없게끔 완벽하게 다 소화가 된. 그래서 어느 정도 칼로리도 있고 어느 정도 이 영양소가 있는 이런 디톡스 식사를 먹으면서 하면은 할만해요. 그러면서 장은 일을 안 하니까 휴식을 취해주면서 이미 생긴 염증 다 대변으로 쓸려 나가버리고 일을 시키지 않으니까 얘들이 재생될 시간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보다도 요 점막 정도 좀 상처가 났을 때는요. 위 점막세포는 하루나 이틀밖에 수명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몇 주 만에 얘들이 재생이 가능한 것입니다. 물론
육목까지 다 깊이 망가진 사람들은 조금 더 시간이 걸리겠지만 조금 이런 증상들이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1주, 2주만 해도 이 느낌이 확 달라질 수 있는, 계속 더부룩하고 계속 속이 쓰리고 이런 환자 굉장히 많이 오잖아요. 몇 주 만에 여기가 이제 편안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여기가 좋아지면 거기서부터 시작된 모든 질병들이 호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투에덴에서 저도 처음부터 이런 얘기를 한 것은 아니지만은 그 중에서도 장을 치료하는 키포인트는 100번을 충분히 씹어서 먹는 거다. 그래서 100번을 처음에는 세면서 해야 돼요. 과장법이 아닙니다. 저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 장이 굉장히 나쁜 사람이었어요. 고등학교 때면은 돌멩이를 씹어먹어도 소화시킬 수 있는 나이잖아요. 근데 저는 그때 장이 얼마나 나쁜지 맨밥을 못 먹었어요. 그냥 얹힙니다. 그래서 항상 국을 말아먹든지 물을 말아먹었어요. 언제나 여기 하나가 얹혀있고 조금만 먼저 삼키면 그 위에 또 하나가 얹혀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젊은 나이에 요 장 때문에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외할머니 손잡고 저 미아리 어디 가면 구채증, 그걸 구채증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구채증 내리는 유명한 사람이 있다고 거기까지 끌려갔어요. 근데 뭐 어떻게 딱 하더니 나왔어 하는데 손에 무슨 살점이 나오는데 사기친 것 같아 아무래도. 여기서 무슨 뭘 뜯어냈을 것 같지는 않은데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도 안 좋아져요. 그런데 제가 이 100번 씹는 것이 얼마나 건강에 중요한 것인지를 깨닫고 100번을 꼭꼭 씹어서 먹기 시작을 하면서 지금은 저보다 장이 더 좋다고 하면 제가 한번 따져보자고 덤벼요. 장이 누구보다도 좋은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100번 씹는 것은 제가 아주 일평생 제 몸으로 체험한 이야기이고 보통 한 30번 씹으라고 얘기해요. 다른 요양원에서. 저는 과장법 없이 100번을 씹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나타나는 유익은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이 엄청나게 커요. 그래서 포도주스를 마실 때도 100번을 씹어라. 그럼 사람들이 웃어요. 근데 그게 키포인트입니다. 왜? 현미밥을 먹으면서 100번 씹는 게 목표인데 사람은 습관의 회로가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회로를 넉넉히 가다 보면 그냥 가는 거 있죠. 이사를 갔는데 아무 생각 없이 갔는데 옛날 집으로 핸들 트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내가 틀어야 되겠다 안 했는데 그쪽으로 가고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딱 한 수저 넣었는데 벌써 넘어갔대. 여기에서 5번 씹으면 삼키는 회로가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잊어버리는 겁니다. 100번 씹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벌써 넘어갔어. 아무리 잔소리해도 이건 고치기가 어려워요. 저는 생활습관병은 생활습관을 고쳐야 치료가 된다고 믿고 그래서 생활습관을 고쳐주는 전문가입니다. 근데 안 되는 걸 자꾸 강조해봤자 잔소리예요. 그래서 이걸 여기 오는 모든 사람들이 고치게 하는 방법이 뭘까? 현미밥을 넣고 이미 5번 씹을 정도 감각만 여기 충족이 되면은 여기서 딱 삼켜라고 회로가 만들어졌는데 자꾸 100번 씹으라고 해도 이건 안 돼요. 그래서 포도 주스를 마실 때 100번을 씹어라. 그러면 여기서 만들어진 회로는 딱딱한 현미밥을 5번 씹으면 3키도록 회로가 만들어져 있는 것이지 뭐 물을 씹는 거에 연결된 회로는 아니에요. 차라리 요거는 가능해. 처음에 이상하지만 이거 뭐 포도 주스를 100번 씹으라고 그래? 물을 씹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요때 5번 씹고 삼켜라 이 회로는 연결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결심하면 돼요. 100번을 씹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포도주스도 100번 씹었는데 나중에 현미밥을 먹으면서 100번 씹는 것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 가장 밑바닥에 있는 단추부터 다시 꿰면서 하나씩 둘씩 생활습관들을 고치고 더 큰 생활습관 고쳐지고 그 결과로 질병까지 치료될 수 있는 그런 원리를 우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도주스 또 이 죽, 디톡스 죽을 100번 씹으라고 할 때에 웃지 마시고 그대로 새로운 회로, 100번 씹는 회로를 연습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것 하나만 돼도 대부분의 질병들이 치료되는 것을 봐요. 그래서 100세가 넘도록 영육뿐만 아니라 이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혼까지 온전히 건강하게 회복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